아, 분명히 출제될 것 같아요. 금속법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은 느낌이 팡 와요. 팡! 안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이제 적용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 확률은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펀드 투자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단원에서의 첫 번째 문장은 펀드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은 펀드 투자자로부터 각종 수수료와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는 보통 한 번 지불하고 끝나는 돈으로 책정되는 것이고 보수 P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그냥 우리는 펀드 수수료다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비용 중에 한 가지로 펀드 가입 후 3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펀드를 해지하면 일종의 페널티로 환매 수수료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펀드를 샀다가 바로 이걸 환매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행정비용은 다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굴려서 거기서 수익도 자기네도 좀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발생하기도 전에 다시 원금으로 돌려줘요 해버리니까 우리도 비용만 초래되고 여기 득본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에 이거를 해지했다라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이 페널티가 환매 수수료인데요. 3에서 6개월로 표시가 돼 있던 것을 1에서 6개월로 이 사실상 더 정확한 표현이죠. 당연하다라고 이제 감춰져 있었던 숨겨진 부분까지 그냥 여기다 써버린 거예요. 1에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펀드를 해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운용회사들 비롯해서 이 금융회사들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환매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3에서 6개월로 돼 있던 부분을 1에서 6개월로 수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수사항. 법률이면 레벨이 굉장히 위에 가 있잖아요. 설명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 금융소비자 설명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법률의 레벨에서 이거를 굉장히 구체한 겁니다. 금속법이 제정됐다는 것이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그래가지고요. 보장성 상품이라면 보장성 상품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험료가 어떻게 된 건지, 뭐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리도록 하고요. 위험보장 어디까지 해주겠다는 건지, 또 이제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설명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성 상품이다 그랬을 때는 이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잘 얘기해줘야 돼요. 투자성 상품은 원금이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따른 위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 등급.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 등급 같은 것도 이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될 이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 등등을 다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성 상품이다 그랬을 때는 상품의 내용 당연히 얘기해줘야 되고요.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다음에 금리가 변동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금리 상품도 있지만 변동금리 상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좀 알려줘야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여부 그리고 기간 대출을 받았다가 중간에 상환하면은 여러 가지 심사도 거치고 행정비용 들여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거 우리한테 이득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성 뭐 대출도 있지만 좀 장기 상품이다 그럴 때는 거의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부과 여부 이 상품도 그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고요.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알려줘야 되고요. 수수료를 몇 프로가 돼서 남은 돈 원금의 뭐 얼마를 물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환 방법에 따른 상환 금액은 얼마가 될지 이자율은 어떻게 될지 시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알려줘야 됩니다.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줘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저당권은요. 저당을 잡는 쪽에서 이제 점유를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딱 설정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이 저당권 설정을 바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돈 못 갚으니까 나 이거 그러면 저당 잡힌 물건을 매매해서 거기에서 내 못 받는 돈을 받겠다. 이제 실행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담보권 실행사유를 알려줘야 되고요.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경매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의사 무관하게 이것이 경매에 붙여지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경매로 넘어가서 경락이 되잖아요. 낙찰이 되면은요. 낙찰 대금 중
중에 갚아야 될 돈 갚아주고 남는 게 혹시라도 있다면 본 소유주가 이제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소유주가. 그런 식의 이제 관계 같은 것들을 알려줘야 되죠. 이거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이게 물건을 팔을 때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게 무서우면 이 물건 사세요 이렇게는 많이 하잖아요. 보험이 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공포 마케팅 하는데 막상 소비자 입장에서 더 두려워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춰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